걸어가볼까? 네. Let's go. 걸어서 이탈리아 소구도. 세바 소구도. Go go. 세바네 민박. 맛집 여행. 해시태그. 해시태그. 구독 구독 구독. 구독해주세요. 구독 구독. 완전 내 스타일이야. 완전 내 스타일. 내 스타일 내 스타일. 조인. 파커. 신혼여행. 파커앤조이스 신혼여행. 여행. 소개 좀 부탁해요.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조이스고요. 저는 세바랑 같은 고향이 울산 출신입니다. 일주일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구독자님, 세바의 민박집에 놀러온 초대 손님 파커입니다. 저는 수원 출신입니다. 수원 출신. 수원 출신 손들어. 수원 스웩. 결혼한 딱 7일 된 갓 따뜻한 새신랑입니다. 새신랑. 새신부입니다. 저는 베니스 유튜버 세바입니다. 세바 세바. Yeah. 세바. 어디요? 민박. 민박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 폰에 검사를 하나 할게요. 네. 저기 유튜브에 베니스 세바라고 검색을 해보시고 구독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스 코스인가요? 신랑 베니스 세바. 나는 걸어서 세웠어. 그거나. 어, 안 돼 있네. 나가. 자, 저는 인주 소중입니다. 네. 나가. 나가요. 우리. 나가요. 얼었어. 줄리 안녕. 네. 안녕하세요. 자, 줄리아는 임신을 해서 우리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걸어서 세바소. 원래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곧 풀리실 거예요. 세바. 근데 오빠 지 화장실 문 딱 열었을 때 이렇게 초록초록한 게 보이고 풀향기 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좀 베니스 중에서도 좀 촌이라서 그래. 집이 좀 싸서 약간 외곽적이야. 어, 외곽적. 좀 촌이야. 여기 베니스 오니까 어때? 굉장히 울산 느낌 나는 정겨운 도시. 빼고 빼고. 정겨운 항구 도시 같은 느낌. 맞습니다. 베니스의 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다 상인 안 같대. 베니스. It's my life, it's my life, it's our honeymoon. Y como no volví a su casa, no lo di, no por muerto. Y no estaba muerto, no, no estaba muerto. Y no estaba muerto, que estaba tomando caña. No estaba muerto, no, no estaba muerto. No estaba muerto. Good morning. 자, 여기는 마르게리타 광장. 대학생들이 아주 많이 있는 거리입니다. 베네치아의 홍대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음식들이 그렇게 또 막 비싸잖아요. 나름 푸짐한데도. 저는 조이스라고 하고요. 영어 이름은 조이스. 조이스 조이스. 현재 서울에 살고 있고요. 하는 일은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세바. 민바. 구독 구독. 또 소개를 하라고. 민바 구독 구독. 또 소개를 하라고. 아, 유튜브 이런 거 많이 하길래. 저는 현재 쿠피언이라는 NGO 단체에서 이제 지구심 교육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김영훈입니다. 수원 본토 출신. 수원 출신. 수원 스웩. 아.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어. 정말 베네치아스러운 곳이군. 그리고 이제 두 훈남들이 야채를 파니까 우리나라 치면 총각내 야채 가게? 그거 배버전이 아닐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 여기 또 야채 파는 사람들이 또 잘생겼어, 사람들. 그러니까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다 잘생긴 것 같아요. 여자들. 잘생겼다고요? 여자도 이쁘다. 벨라. 벨라. 클리기노. 칠리지노. 나쁘다. 칠리지노. 무슨? 무슨? 뾰뾰뾰뾰뾰뾰뾰뾰뾰뾰뾰. 나이. 자, 여기서 씻으면 돼. 여기서. 그렇지. 어, 나 이거 좀 들어줘. 네, 들어줘. 어. 자는 진군. 이거 다 해서 1.2유로 이렇게. 빨리. 어. 진짜 싸다. 이거 다 해서 1.2유로. 대박. 1 pizza, 1 pasta, 1 glass of wine, every day,
every day. 어때 맛있어? 어때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쫀득쫀득. 아 진짜? 베스킨이랑 달라요. 베스킨이랑 달라. 쫀득쫀득. 아. 피스타치오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이탈리아. 맛있어. 결혼식 온 지인들에게 영상 편지. 아 영상 편지. 귀한 시간 내 주셔가지고 이렇게 와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진짜 감사하다는 거를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의 이제 축복과 응원과 그런. 네, 그런 것 속에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이란 게 참 행복한 시작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약간 부담감도 느껴지고 뭔가 이제 인생의 한 스텝이 더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약속을 한 거니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와주신 것만큼 지켜봐 주시고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피로연을 울산에서 한번 하고 서울에서 본식을 또 했는데 피로연 때는 약 200분이 와주셨고 본식 때는 거의 400명 가까이 또 와주셨어요. 사실은 저희가 결혼식 웨딩홀을 예약 한 230명인데 너무 많이 와주셔서 정말 그것만으로 사실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잘,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야겠다, 또 우리를 축복해주는 마음들을 너무 많이 느꼈어서. 그리고 결혼식 당일날 축하해, 잘 살아, 행복하자 막 이런 한마디 한마디에 제 가슴이 너무 뭉클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품고 저도 또 가장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휘수도 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서로 행복하고 밝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뿌잉 뿌잉. 완전 내 스타일이야. 완전 내 스타일. 내 스타일. 내 스타일.